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홍준표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이고 계십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직접 네, 만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민심은 여러분에게 최근에 발표된 조작된 여론조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전. 홍준표 후보님, 인조리 네, 시계를 잃으신 분, 시계 잃으신 분, 시계 교수님 시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9일 반드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5월 9일 날 우리 서민을 지키고 또 보수를 지키는 이런 당당한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의 대통령, 서민 대통령, 우리 고향시를 우리 파주시를 경기도에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고 많이 하신 덕분에 우리 홍준표 지지율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게 바로 당선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홍준표 후보가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상 유례 없이 사전투표가 26%가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애국시민들이 걱정스러워서 미리 나가서 투표율이 높은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우리가 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맨 주먹이나 맨 말로 빈말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홍준표 후보로 주요 2번으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트럼프와 함께 우리 한미 동맹을 혈맹을 공고히 하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나아가서 평화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경제를 번영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화이팅! 사전투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을 거다라고 멤버분이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의외로 이 안보 불안, 경제 불안, 또 후보자의 진실성, 또 결단력 이런 것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가 많은 점수를 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전투표는 동사무소 후보에서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5월 9일 날 본투표 때 집에서 가까운 데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문재인 후보를 많은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TV 토론과 유세전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는 명백해졌습니다. 안보가 경제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후보의 진실성, 아들의 이 공기업 티켓 채용이라든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용기, 결단력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홍준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에다. 한 분 한 분이 투표장에 꼭 나오셔서 홍준표를 찍으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홍준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좌파 우파의 싸움입니다. 저기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북한에 올라가서 33살짜리 김정은한테 먼저 인사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 자존심이 상해서도 식을 수 없습니다. 5월 9일날 기적을 만드는데 우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대통령, 서민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에는 오바마가 있었는데 한국에는 홍준표가 있습니다.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후보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능력 있는 후보, 힘 있는 후보, 기호 2번 홍준표 꼭 찍어주십시오. 네, 우리 홍준표 후보님 당당하고 폭넓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친구, 친척 그리고 동료 사람들 모두 힘합쳐서 홍준표 후보 대통령 꼭 만들겠습니다. 파이팅! 홍준표 파이팅! 홍준표 무조건 된다! 파이팅!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이번
홍준표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기적적인 승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이 상승 추세가 되면 홍준표 후보가 기적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를 하셔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힘 있는 서민 대통령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좌파와 우파의 대결에서 이번에 기필코 우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투표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지난 36년 일제탐찰시설 그리고 6.25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국가가 단시일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국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국민성, 이제 지금 좌파 종북세력에 넘길 수가 없다는 그 뜻에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오셔가지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 어려운 난국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네. 아사리 파지만 홍준표 파이팅! 홍준표 파이팅! 파이팅! 홍직자! 이제 대회 역전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막상 예측을 기점으로 압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진보 좌파 정부를 만드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전쟁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서 공중대화를 준비합시다. 지금은 아마 대다수 시민들이 홍준표 지지를 나돌아줬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우리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인 당선을 할 거라고 확신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승리는 반드시 홍준표 후보의 대책으로 제가 합니다. 홍준표 화이팅!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홍준표 후보님 화이팅! 정말 이제 대세 결정입니다. 이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홍준표의 당선은 역사적 순리고 이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심을 어느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이제 친북 좌파 정권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우리 우파 당 후보 홍준표 후보로 우리가 결정됩시다. 해서 나라 발전시키고 나라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시키는 그런 자유한국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뭐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자기가 할 소리를 파악하고 또 말도 상당히 재밌게 하죠. 근데 대통령 한번 시켜봐 주시면 자기가 말하는 정말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남의 거 먹지 않고 이거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아끼고 아주 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한번 믿어봐 주시죠. 홍준표 화이팅! 2번 화이팅! 홍준표 화이팅! 우리 홍준표 후보로 모두 결집해서 반드시 5월 9일 우리 홍준표 후보가 정권을 새롭게 탈출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 전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가 다르게 또 한나절이 다르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의 수직 상승세 신동 중요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아마도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거라 보고 정말로 서로 손잡고 이 대통령 선거 투표가 축제의 분위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면 기쁨도 홍준표 후보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답을 받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수는 위기한다. 이풀자보다가 5월 9일 좌파는 위기한다. 장난감의 대통령이 나라의 사랑 소식을 접하기를 지원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참 방역수의 공유기원장 김종원을 지켰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화이팅!
홍 찍자! 홍 찍자! 홍 찍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바로 대한문 앞입니다. 투표를 바로 하루 앞두고 바로 이곳에서 국민대첩, 홍준표 당선을 위한 국민대첩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광경을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인파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인파 속에서 바로 홍준표 대통령 당선이 오늘 결정나는 날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을 먼저 생각하시고 투표를 하신다면 바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민들을 몇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쭉 지켜봤는데요. 정말 솔직한 홍준표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홍준표 후보의 연설을 다시 또 들을 수 국회의원이 마지막 연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곳에 참여하고 싶었고요. 아, 좋죠. 홍준표 화이팅! 노동자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화이팅!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번 선거를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고 아마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죠. 홍준표 화이팅! 당선! 연예인으로서 이 선거운동에 뛰어든다는 건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국가가 위태롭고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선 기간 22일 동안 홍준표 후보와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줄 사람, 그리고 서민을 대변해줄 당당한 대통령 홍준표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을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 분명히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튼튼하게 지켜줄 서민 대통령 홍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직도 결정 못한 유권자가 있다면 홍준표 후보에게 꼭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금 뭐 이제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이제 승리밖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 견디셨고 홍준표 후보의 보수 우파의 진정한 가치를 걸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내일 투표날 나 한 표, 내 한 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께 투표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꼭 대한민국 구하는 대한민국 안보,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있는 홍준표 후보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주십시오. 홍 찍자! 홍 찍콩! 지금 투표만 오면 이깁니다. 여론조사 당선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분들이 다 투표해 주시면 이깁니다. 네. 이번에 투표해야지 승리합니다. 네. 투표만 오면 이겨요. 우파가 40%인데 40% 우파가 다 나와 투표하면 승리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켜야죠. 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대한민국 지켜야죠. 대한민국 지킵시다. 네, 파이팅. 2번. 2번 파이팅. 홍준표 파이팅. 오늘 투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내일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 한 표를 지금으로써 좌파 세력을 종식시키고 새롭게 서민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왔습니다. 꼭 투표 전해주셔서 우리 서민 대통령을 만들어냅시다. 홍준표 화이팅! 그 소리 세 마리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꼭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지어주셔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종북 세력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꼭 투표에 참여해서 기호 2번 홍준표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20여일 동안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 물론 서민 경제 등등에서 많은 국민들이 핍박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 북한과의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제일 높은 것 같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과연 우리나라 안보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은
바로 홍준표 후보뿐이다. 이런 많은 시민들이 원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게 더 주기만 원하는, 더 주고 북한과 협상하는 그런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반드시 우리 안보 대통령 홍준표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대통령이다! 2번! 여러분 2번 꼭 찍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국민 대첩이 오늘 10만 이상이 모여서 홍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성원을 냈습니다. 이제 내일 투표소에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를 선택을 하신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